참 예수님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생애를 마감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 말씀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의 주인,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앙인이란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는 그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질병에 걸렸을 때 같아요. 아, 진짜 신앙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근데 제가 가끔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내가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김동호 목사님을 김동호 목사님이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더 사랑할까? 제 어머니를 제가 더 많이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할까? 저는 그런 응답 앞에서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이 안 나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제가 제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가락에 피 하나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고통을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요. 눈꽃만큼도 고통을 못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데려가셨어요? 왜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내리 사랑 모르냐? 너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아들을 희생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왜 어머니 데려가셨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 네 어머니 살리려고 희생했다. 네가 더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하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어떠한 인간의 의문도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면서부터 질병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땅의 삶이 짧은 생애에 굉장히 고통이 있죠.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가장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생겨나 집을 새로 샀고 입주했는데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살아남을 또 고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시죠.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그리고 자꾸 병에서 왜 데려가셨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없는 게요. 그럼 안 가려고? 제 어머님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제발 빨리 좀 데려가달라는 거였어요. 안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간대. 병 빨리 낫게 해달라. 아니 그 병을 통해서 빨리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갈래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이 땅에만 소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질병으로 갖고 온 사람 또 기도에다 그 결국은 사랑한 사람이 죽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래서 김동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쪽을 배경으로 여기를 바라보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는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성경 말씀을 저희가 또 의지하면서 항상 살고 있는데 막상 진짜 나와 내 가족이 병에 고통에 시달리면 그보다 힘들고 약해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이렇게 가족이 제가 아픈 건 좀 괜찮아요. 예상외로 내가 아픈 건 뭐 그건 뭐 견딜만해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3기 말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받았는데 회복이 안 되셔서 그게 이제 한 2년 사셨는데 점점 이 암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와요. 그러면 이 허리 아래로 모든 뼈가 아프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몰핀 같은 강한 진통제를 주죠. 그럼 그거 드시면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셨다가 그거 깰 때쯤 되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제 신학 그 보내시고 뭐 목회자로 키우셨으니까 39에 혼자 되셔가지고 저만 믿고 이제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들을 혼자 되셔서 아들을 목회자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 당하실까? 이게 잘 안 돼요. 이 외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아파하셔요. 그러니까 별거 다 했죠. 별가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어머니의 고통의 차원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지옥을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시면 약효가 떨어져서 정신이 돌아오시면 아, 나 지옥 갈 것 같다. 그거 우셔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고통은 고통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대로. 마음의 지옥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만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만 무슨 일을 하냐면 죗값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왜 죗값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산부인과에서 보조 간호사 시절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장 많이 행한 것이 낙태 수술. 근데 원장 선생님을 도와서 낙태 수술을 했거든요. 이거 우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낙태하면 애를 끄집어내 애가 운대요. 그런 애를 누구한테 주냐면 아버지한테 주면 그 뭐 대부분 어린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갖고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어머니 회개하셨죠. 충분히 회개하셨는데 어느 날 이 죽음 앞에서 그게 이제 당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 받으셨는데 어머니 근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약 타가지고 와서 약 드시고 몽롱한 상태에 돌아오면 또 아프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보는 저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같이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예배당 집에서 기도하고 늘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너무 화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셨는데 벽에 나무로 만든 황토색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하얗게 변하더래요. 이건 개인적 경험이에요. 우리 어머니만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비추셨어요. 그 십자가가. 그다음 이건 뭐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 착각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이후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가 안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몰핀을 타가지고 오는데 안 드셔도 아프지가 않으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완전히 평안해요. 세 번째는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제가 일으켜서 소변 보게 해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도서관에 강의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제 어머니가 약간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교회로 뛰어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모셔다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삐삐로 알리던 시절 아닙니까? 달려왔는데 제가 뭐 통곡하면서 왔는데 아니 어머님이 임종을 못 봤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아들이 오면 아들이 본 후에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얼굴 병풍 뒤에다가 어머니를 모셔놓고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딱 벗기면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얼굴 보는 순간 제 울음을 딱 멈췄어요.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전혀 괜찮았던 이유는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오히려 계속 주님을 고정하고 우리 시선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제일 중요하겠죠.